자, 볼트를 다 세게 풀었습니다. 안쪽 볼트는 이 벽에 걸려서 안 나오니까 그대로 풀어놓은 채로 같이 떼야 됩니다. 그대로 뒤로 이렇게 쭉 빼시면, 이게 좀 좁아서, 너무 좁아서 좀 힘들어요. 특히나 앞에 나오시는 이 볼록 나오신 것을 조심해서 잘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여기 돌기 방향 있죠? 이것이 캠샤프트가 매치가 돼야 되니까 이 방향을, 디렉션을 잘 그대로 맞춰놔야 돼요. 셀피스를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클린을 묻히는 것으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아, 눈은 안 들어가지만 핸드폰은 들어가니까 한번 가볼까요? 야, 깨끗합니다, 이제. 자, 여기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주로 오일이 새는 게 어디서냐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돼요. 여기는 오링이 플랫 돼버렸죠? 납작이 돼가지고. 여기는 볼록 나왔는데, 면에서. 사실 오링만 따로 나오는데, 작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뭐, 공인도 똑같으니까 그냥 통째로 견적을 뗍니다. 뭐, 차주분들이 직접 하신다면 오링만 주문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오링이 납작해져서 오일이 이쪽에 세요. 자,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장착하실 때, 이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방향을 돌려서.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이게 헤드면과, 잘 보시면 이 헤드면과, 여기 캠샤프트 캠 사이에 실리콘을 살짝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치 볼트가 이렇게 미리 끼어 가지고 내야지 이게 잘 들어갑니다. 벽에 닿아서 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올 수가 있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끄고 일단 장착하고 사진을 다시 찍겠습니다. 자, 장착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볼트를 끼어서, 아우, 볼트가 잘 안 들어가요.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배선을 제자리에 갖다 꽂고, 커넥터를 위에, 이렇게 펌프도, 커넥터도 제자리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